반야신경 공덕. 우리
그 파경 하시는 신도님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제일 공부를 알뜰히 하는 시간이 아마도 이 부파경 사경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제일 아주 고급 기도, 수준 높은 기도, 그리고 아주 실속 있는 알뜰한 기도가 또 이 사경 기도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부파경의 깊은 이치를 터득하는 데에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또 한문 경전을 또 그럭저럭 세월이 가니까 하나씩 눈에 들어오고 알게 되고 또 해석도 가능해지고 하는 그런 그 한문 실력이 또 몰라보게 또 성장을 해서 집에 가면 그 집안 안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문 박사다, 우리 할머니가 한문 박사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 동네에서 또 그 집안에서 금방 이제 또 소문이 나가지고 칭찬도 받고 또 따라서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파경 방편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방편품 안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지혜를 찬탄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찬탄은 삼매에 들어 계시다가 삼매에서 일어나 가지고 말하자면은 지혜를 혼자 깨달음의 지혜, 하긴 스스로 큰 그 일을 성취하고 나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뭐 남에게 자랑해서 칭찬을 받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 내가 참 이 거둔 이 성공은 참 대단한 성공이고, 또 내가 드린 노력과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실제로 자기가 터득한 그 경지가 본인만이 그 알지 남은 모르잖아요. 소극들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성취하신 그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높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그것은 곧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성취의 내용인데, 그걸 그동안 많은 경전을 설하시면서도 사실은 다 꺼내놓지 못하셨거든요. 부파경 설하시기까지 그 전에는 많은 경전을 설하셨어도 부처님의 그 높고 높은 경지를 다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뭐 한 3분의 1, 기껏해야 한 반,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하셨다가, 법화경을 설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다 틀어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곧 열반에 드셔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 그 과정을 보면은 다 말씀하시려고 서두만 꺼내놓고는 에이 그만두자 그런 거야. 에이 그만두자, 그만두어라 사립으라 그런 말이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삼지삼천장이야. 그만두자 하니까 사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부처님 두 번째 에이 그러지 마라 그만두자, 이건 뭐 이야기한들 자네들이 제대로 이해하겠나, 알아듣겠나, 어떤 중생이 이걸 알아듣겠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했다가 또 사례물이 또 두 번째 또 청하게 되고, 심지어 세 번까지 부처님께서 그만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례물이 우리
그 미래 중생들,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아주 간곡히 이제 청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우리는, 삼지 삼천 중에서 제1지, 맨 처음, 그만두어라, 사지구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왜 그런가 하니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제일 가고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은 오직 부처와 부처,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야 능히 이 모든 존재의 실상, 제법 실상을 다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이런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그 제목만 말씀을 그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이제 계속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차례가 34쪽 중간에 이것을 한 줄하고 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줄 반입니다. 우고 사립을 하노니 무루 부사이니 심신인요법을 아금 이득하니 누가 지시상하고 시방불 의견이니라. 거기까지. 또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무루 부사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경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무루다 부사이다 그랬어요. 무루 셈이 없다. 말하자면 줄어들지 않는다. 어디 손실이 없다. 한 번 깨달으면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 말입니다. 저기 금을 황금을 광석에서 우리가 캐잖아요. 캐면 그대로 광석의 금은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반지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뭘 만들려면 그걸 한번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녹여야 돼요. 녹여가지고 거기 이제 뭐 잡철대로 다 드러내고 순금만 딱 이렇게 뽑아야 돼. 그 순금만 뽑아놓은 그때는 불상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온갖 거 다 만들죠. 그래 한번 순금이 돼버리면은 다시는 광석을 금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한번 순금으로 돼버리면 그때는 광석이 안 되는데 그게 무르야. 더 이상은 이제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변동이 없다. 그리고 그 경지는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무르면 부사의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 심신미력법이다. 매우 깊은 심할심 깊을심 매우 깊은 그야말로 무상심신미묘법. 그 무상 두 글자만 이제 생략이 됐죠. 다섯 자 계속이다 보니까. 무상심신미묘법 할 때 그대로입니다. 심신미묘법. 깊고 미묘한 법. 아이 부득이라, 내가 지금, 아금, 내가 지금에 이미 갖추어 얻었다. 그대로, 뭐 왔다 갔다 새기지 않고, 요건 이제, 글자 순서대로 그냥 새겨도 되겠네요. 아, 금, 이, 부, 덕. 내가 지금 이미 갖추어 얻었다. 얻었으니, 유아 지시상하고,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알고, 지시상, 시상을 알고, 오직 나만이 이 상을 알고. 뭐, 우리 일상사에도 세상을 사는데도, 참, 그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런 참 미묘한 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 뭐 참 절친한 가까운 사람에게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해가지고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아지시상이라 오직 나만이 이 상을, 이 모습을 시방불여견입니다.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처와 부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불여 불여불 부처와 부처만이 이에 능히 제국의 실상을 다 안다 그랬듯이 시방의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또한 그러하니라. 시방불이 또한 그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인 법화경 표현대로라면은 자취로서의 어떤 그 경지가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보통 인간도 그렇고 현실적인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 이제 역사적인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나이가 50이다 60이다 또는 뭐 70이다 80이다 또 자기 살아온 그 모습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고, 그걸 이제 적인, 적불, 그래, 자치적자 사람입니다. 자치적자 부처불자. 자치로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의 부처님,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우리 개개인, 그런 일면이 있는가 하면 또, 본인 본불, 본래 부처인 경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 가비라성에서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하고 80을 사시다가 열반에 드신 것은 그건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역사적인 모습이야. 그러나 그것만이 부처님의 진실은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부처님의 실상이 있어. 참모습이 있어. 그건 이제 본래적인 부처님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역사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역사적인 모습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내면의 내가 있어. 그건 뭐 나이가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가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나이를 먹는가 마는가 그런 그 내가 있어. 실제로 그 나이를 안 먹는 존재라. 이거 남녀도 아니야. 이거 뭐 남자라고 해서 꼭 뭐 법문을 듣고 여자라고 해서 법문을 듣고 남녀의 조건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조건도 아닌 그 진짜 내가 있는 거야. 그 가끔 느끼겠죠. 불교는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눈이 밝은 종교가 불교야 사실은.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 저 사람은 뭐 김씨다 이씨다 나이가 몇 살이다 학력은 뭐 어떻다 어떤 집에 무슨 뭐 무슨 사업을 한다 뭐 어느 직장에 다닌다 이것만 가지고 세상은 따지는데 불교는 그건 별로 안 따져요. 거의 안 따져. 불교는 안 따지고 그런데 뭐 이 직장에 다니고 저 직장에 다니고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다 여자다 아니고 통일된 내가 있어. 통일된 내가. 그게 본래 나야. 본래 나. 그게 진실된 나라고.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본인이라고 그래. 본불, 본래 부처, 본래 사람, 본래인, 본래인 이렇게 말해. 그건 이제 그 궁극적 나야. 궁극적 차원의 나라고. 궁극적 차원의 나. 그런 차원을 우리 불자들은 잘 이해해.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느껴. 아, 부처님은 나의 이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인간이나, 그리고 모든 존재가 똑같아. 물로 치면은 지금 이 차가 한 컵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뭘 타가지고 검은색으로 있어. 본래 또 흰색이야.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쉴 수도 있고 붉을 수도 있고 그래. 또 이거 흔들어 놓으면 물이 출렁거려. 저 바다를 볼 것 같으면 다들 그 파도의 모양이 있는데, 근데 그 우리는 모양 가지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라. 흐르는 물이나 고여 있는 물이나 흐린 물이나 썩은 물이나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뭐 작은 물이나 큰 물이나 그게 이게 본래 물의 본성인 거라.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존재나 전부 그런 현상적인 이야기가 있는 하면은 본래적인 본래 실상이라고 했죠. 그 법화경의 실상, 제법 실상 그래요. 실상, 그 실상 본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은 많이 이야기하고 불교는 그 문제 아주 밝아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들춰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도 다 같은 법회 장소에서 신심만 내면은 동등하게 뭐 남자라고 분별하고 여자라고 분별하고 나이 많은 사람만 우대하고 젊은 사람만 우대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만 내는 사람이면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거지. 불자로서 대접을 받는 거야. 부처님 제자로서 대접, 부처님의 아들 딸로 대접을 받는 거야. 바로 부처님은 그 평등한 면을 보았어. 평등한 면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점을 아주 중시해야 되는 거지. 뭐 여기 법학연 공부하러 올 때 양력 써가지고 뭐 합격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취직하려면은 하다못해 파출부로 취직해도요 양력 써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보고 무슨 전력에 여기서 무슨 범죄 사실이 있다 하면 파출부 안 받아줘. 양력 보고 안 받아주는 거야. 손이 밖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따진다고 세상은. 불교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내면에 진짜 그 사람, 그 사람 참사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참사람. 참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참사람. 그 겉에 이제 포장한 보장이는 크게 따지지 않아. 그 안에 내용물, 참사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게 이제 불경 제일 밝아. 부처님은 그 점을 아주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입장을 부처님은 확연히 깨달았어. 유아 지시상이라, 오직 나만이 이 모습, 이 진실한 제법 실상의 이치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방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시방의 모든 깨달은 사람도 역시 그 면에 우리의 궁극적 차원, 인간의 본래 모습의 차원, 진실한 나, 참나, 참나, 진화, 진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진화. 참사람, 참사람 운동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참사람. 거기에 이제, 밝으신 분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우고 사리불 하노니, 또 붙자, 또 사리불에게 구하노니. 구할 곳자 사이불 부처님 제자 중에 뭐 등수를 굳이 매길 건 아니지만은 굳이 매기자면은 사이불이 제일 좌장이에요. 제일 아주 훌륭한 제자였대요. 우고 사이불 출가하기 전에 벌써 250명이나 되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어. 무루, 셈이 없다. 무루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제법 실상, 우리 참사람의 경지는 무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사이다.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무루, 셀루자. 부사이 부사이다. 부사이는 심심이었고 매우 심할 심자 깊을 심자
말씀이신 의미고 신심의요법을 아금 이구득 내가 이미 갖춰서 어딜까 내가 지금 이미 갖춰서 얻었다. 빠뜨리고 얻은 게 아니라 다 제대로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간이 유아 지시상 하고 오직 내가 지시상하고 실험불 예견입니다. 실험불 그 다음에 또 한번 읽는데 반줄하고 한줄 여섯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사리불 반지하라 제불의 의인 소설불에 방생대신이니라. 그러세요. 사리불 당자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꼭 알아야 된다. 세불 어무인이 모든 깨달으신 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름이 없으니. 다른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깨달은 분은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렇죠. 진리는 다를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깨달았다면, 말씀이 같을 수밖에. 어불소설법에,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서, 불소설법, 부처님이 설하신 바 법에 대해서, 당생 대실력이라, 마땅히 내라, 뭘. 큰 믿음으로 힘을 내라. 신심 내라, 이 말이에요, 신심. 신심 내면은 힘이 생겨요. 신심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라. 꽉 믿으면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그 믿지 않는 경우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믿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법화경을 믿는다. 그리고 법화경이 사경하면은, 정인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좋다. 뭐 다른 그보다 높은 차원의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바라는 그런 그 사소한 그러면서 소박한 그런 그 꿈과 희망 그것도 충분히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다 채워진다. 이렇게 딱 믿고 하는 거예요. 불소설법에 부처님이 설하신 바 법에 당생 대실력이라 마땅히 꼭 그 말이죠. 큰 믿음의 힘을 내라. 세존법구 후에 세존의 법은 오랜 뒤에서
요당설 진실입니다. 요컨대 마땅히 진실을 말하나이다. 이건 세존법이 왜 오랜 뒤야? 처음부터 이 법화경 같은 이 이치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안 믿고, 안 믿으니까 비방해. 그리고 제자도 안 모여.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기는 화엄경 같은 아주 최상승법, 또 법화경 같은 최상승법을 하는데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만치 이제 세월이 오래갔고 근기가 성숙해서 그래요. 근기가 성숙돼서 그래요. 그런데 저기 어느 전에 예를 들어서 관세보살만 막 백만독을 부른다 하는데는 막 몇백 배로 지금 이 대중한테 보다도 숫자가 몇백 배로 그냥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거야. 몇천 명씩 모이는 거야. 거기에 만약에 이런 그 이치를 가지고 꼭딱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 이해가 안 돼. 재미없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막 관세보살 하나만 부르지 말라고 귀찮게 그렇게 이렇게 글씨 쓰라고 해석고 뭐 이치를 이야기해놓고 무슨 뭐 본래 사람이니 참 사람이니 뭐 그런 소리 어딨나 그냥 막 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기에는 숫자가 많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뭐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 그냥 밀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근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법화경의 이치를 처음에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존법 구후에 그랬어요. 세존의 법도 가르침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70이 넘어서 법화경을 설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70이 넘어서. 그러니까 49년간 설법하셨다면은 41년간은 사실은 딴 이야기했고 그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 요 뜻이에요. 세존법 구회라고 하는 말. 세존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컨대 마땅히 진실을 설했나요? 법화경이 진실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경전은 비진실이야. 진실이 아니야. 방편이야. 방편이라고.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방편설이다. 근기가 미약한 사람들, 근기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죠. 그 세상에는 방편 불교가 99%예요. 진실 불교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은 안 통하니까. 그리고 부처님도 세존법 구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컨대 마땅히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만났어요. 얼마나 다행이요. 그리고 정말 알짜배기거든, 이거는. 그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최고 알짜배기 가르침에 해당되니까. 우리 이제 법화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해야 되는 거죠. 쓰겠습니다. 사립을 단계하라. 자유를 당겨라 재불어 무인이 제불어미, 제불어의 말씀은 다름이 없다. 다름이 있죠.
어불 소설법에 소설법의 당생 대실력이라 마땅히 큰 믿음의 힘을 내라. 세전법 구후에 세전의 법은 오랜 세월 뒤에 요당설 진실. 아, 참. 이런 걸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런 값진 법을 만났어요. 요당설 진실. 요당설 진실입니다.